왜 이 4천 년 전의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 우린 예수를 믿는 순간 야곱처럼 천국을 여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천국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놓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 그게 부모가 됐든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동료가 됐든 누군가에 대한 원망,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전히 몸부림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과거의 아픔 때문에, 그 찌꺼기 때문에 여전히 천국 여행을 하면서도 끓어오르는 복수심과 분노 때문에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고 있는 여행자는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복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여정의 목적지인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도착하는 게 진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정을 시작하셨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마음의 앙금들, 누군가를 향한 상처, 분노 이런 걸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 믿은 지 언젠데? 언제까지 그 과거의 발목에 붙들여서 아직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이제는 다 내려놓고 가벼운 걸음으로 내게로 오라.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행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